오늘은 제가 요한 칸짜리 옷장에다가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아우터들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옷장이 터지려고 하는데 자켓, 무스탕, 뽀글이, 롱코트, 패딩, 리버시블 제품들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 11가지 아우터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요 무스탕인데 요 무스탕은 커먼 유니크 제품이에요. 요게 신상은 아니고 입은 지좀된 제품인데 재작년 제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거 왜 추천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퍼무스탕 잘못 고르면은 엄청 부해 보이고 막 빳빳하고 이래서 보온성이 좋다고 해도 막 입기 꺼려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보시다시피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무게감은 막 무겁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고 여기 안에 있는 털도 저는 별로 빠지는 걸못 느꼈어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스트랩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목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똑! 여기도 똑!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 지금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느낌 거의 없죠. 그래서 와이드 팬츠랑 입어도 전체적으로 부한 느낌도 없고 진짜 자연스러울 정도로만 어깨를 살짝 넓어 보이게 해주면서 부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딱 스탠다드 핏으로 싹 떨어져요. 소매 부분은 살짝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똑같이 조금만 접어주시면 돼요. 아, 무스탕 뭐 사지? 하셨던 분들은 꼭 이거 사셨으면 좋겠어요.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 그리고 다음은 어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브랜드의 패딩인데 이거는 양면 패딩이에요. 우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 텁텁하고 막 칙칙한 느낌 없는 진짜 기분 좋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안감이 약간 핑크색 귀여운 체스판?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 막 캐릭터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엄청 귀여운데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쪽으로 입었을 때도 이 지퍼 쪽 부분에서 이 핑크 부분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더 유니크하고 귀여워. 어떻게 보면 패턴이랑 색감이 독특해서 좀 매치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트레이닝 팬츠랑 매치하기 너무너무 좋고 자세히 보시면은 베이지 컬러랑 연핑크 조합으로 된 체커보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감 자체가 은은하기 때문에 막 엄청 튀고 부담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피부톤이 확 살아나는 그런 기분 좋은 핑크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귀여운 나만의 패딩. 무게감은 패딩치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담요 두르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쪽으로 입으면은 그 제가 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어피스 오브 케이크 담요 있잖아요. 담요 인형. 그 캐릭터가 여기 있어요. 오,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곰돌이? 이렇게 장가 입으면은 요 안감 핑크 부분이 좀덜 보여서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도 어피스 오브 케이크 제품인데 요거는 바람막인가 싶은 디자인인데 패딩이에요. 요거는 한겨울에 입기보다는 좀 가볍게 그냥 초겨울 오늘은 조금 덜 춥네 이런 날에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허벅지 밑부분에서 끝나가지고 딱 중간 정도? 이게 후드가 있어서 진짜 귀엽게 입을 수 있는데 전이 브랜드가 요 곰돌이 로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겨울에 예쁜 니트롱 스커트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매치하기 좋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가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부해 보이진 않는데 그냥 확실히 오버핏. 후드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어피스 오브 케이크가 모자 이런 것도 예쁜 것도 많은데 이런 패딩이나 니트류도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한번 꼭 눌러가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뽀글인데요. 러닝아이 제품이에요. 제가 고른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더 널널해서 착용감이 되게 편하네요. 수면 잠옷 입고 있는 느낌처럼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엄청 따뜻한 뽀글이지만 무게감도 가벼운 편이고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딱 봤을 때는 뭔가 입었을 때 너무 힙해 보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기장은 미디움 기준으로 엉덩이를 덮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뽀글이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뽀글이 퍼자켓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웨이로브 제품이에요. 보면 그냥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베이직한 그런 자켓 디자인인데 안감이 전부 퍼로 이루어져 있어요. 퍼가 진짜 엄청 부드럽고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소매 부분까지 이렇게 안감이 전부 꼼꼼하게 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자켓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자켓을 입자니 추워서 자켓을 입고 그 위에 패딩이나 코트를 입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해요. 거의 웬만한 패딩과 맞먹는 정도의 보온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즐겨 입었던 자켓류들보다는 평소 체형보다 살짝은 더 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온성도 보온성이지만 디자인이 진짜 깔끔해요. 그냥 이렇게 기본 티에다가 와이드 팬츠나 슬랙스 딱 입어줘도 너무 좋고, 저는 단추를 이렇게 다 잠그고 연출한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하지가 않아요.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캐리어에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며칠 뒀는데도 구김도 잘 안 가는 재질이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부드러움이 영상에 담겨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커버나 패딩. 이거는 오늘 소개해드린 패딩 중에서 무게감이 가장 강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무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요건 일단 후드 부분이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보온성도 엄청 뛰어나서 너무 춥다 하시는 날에 입어주셔야 돼요. 안 잠가서 입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퍼져서, 저는 이런 핏을 안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잠가 입고 있어요. 이런 청바지처럼 완전 일상 데일리 코디보다는 트레이닝룩 이런 코디에 가장 찰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나 오늘 그냥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그래도 좀 화사하게 보여야겠다 싶을 때 입기 좋아요. 우선 이 패딩이 부해 보임이 아예 없진 않은데 어깨 쪽으로 부해 보임이 강하진 않아요. 딱 이렇게 벌룬핏처럼 여기 팔통 중간 부분부터 살짝 부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동그랗게. 그래서 부해 보임은 딱 중간 정도? 아무튼 이 노랑노랑이 패딩도 되게 예쁘잖아요. 이제 다음 차례로 더 귀여운 패딩이 나옵니다. 다음도 커버나 패딩이에요. 민트 플러스 피스타치오 느낌의 컬러예요. 무게감은 아까 거보다는 좀 더 가벼워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가벼운 건 아니고 제가 고른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저는 아까 노란색 패딩도 좋은데 솔직히 이게 좀 더 좋아요. 기장감도 적당하고 아무래도 여기 부피도 좀 더 작고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했을 때 푸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퓸퓸 이런 느낌이어서 더 편해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 어두운 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피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제가 어두운 거랑 몇 번 매치를 해가지고 검은실이 좀 이렇게 콕콕콕 달라붙어 있는데 털 빠짐이 거의 없는 제품들이랑 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크로스백 하나 딱 매주면은 완전 코디 굿굿. 다음으로는 메이루브 코테입니다. 컬러는 약간 블랙 네이비? 그 사이의 컬러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이비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엄청 밝은 네이비 컬러는 이너 매치가 종종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블랙 네이비? 어두운 네이비 컬러여서 그냥 블랙 코디하듯이 편하게 매치해주시면 돼요. 이게 벨트 스트랩이랑 같이 연출하면 뭔가 코트 원피스 느낌이고 이거 없이 그냥 탁 입어주면은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 코트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도 예쁘고 뒤도 예쁘고 이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벨트로 코트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거 때문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다가 핑크색 머플러로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코트랑 핑크색 머플러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메이로브 오픈할 때 처음 정예 멤버처럼 처음 정예 상품으로 가져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진짜 진짜 잘 입고 있는 코트랍니다. 이렇게 단추 풀로버 입어도 예뻐요. 요거는 흔한 베이지가 아니라 버터 베이지 느낌? 그 식빵 테두리 있잖아요. 그 색깔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운 색깔. 이렇게 딱 가리고 보면은 여기 뭔가 여우 같지 않아요? 여우 눈, 여우 귀. 이 더블 단추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일반적인 코트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게 단추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흔하지 않은 유니크한 코트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라운드 코트, 더블 코트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뭔가 데이트룩으로도 좋고 이제 요즘 날씨에는 이제 아우터 단추를 안 잠그고 이렇게 이너 코디 촥 이렇게 뽐내고 다닐 상황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럴 때는 이제 아우터로 시선을 탁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도 커버나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라지였나 엑스라지였나?
저는 이런 뽀글이 제품들은 딱 맞게 입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큰 사이즈로 골랐어요.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뽀글이 뒤집으면은 그냥 바람막이 재질이 겉면으로 오게끔 이렇게 뽀글이 부분으로 오게 입어도 이렇게 블랙 부분이 싹 보여가지고 저는 이 배색 포인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셔링 있는 목폴라 티에다가 레더 롱스커트 입어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툭 걸쳐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진짜 딱 편의점 갈 때 입기도 너무 좋은 그런 포근포근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커플템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리저리 막 걸치기 좋은 그런 데일리 아우터여가지고 이런 거는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지퍼가 전혀 뻑뻑하지 않아요. 너무 부드러워. 후드 모양도 괜찮아요. 부분에도 커버나 포인트 그냥 활용도도 높고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해서 이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11개의 아우터 소개가 끝이 나고 있어. 이 코트는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강릉 여행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코트인데 이거는 털빠짐도 되게 적어요. 그리고 뭐가 잘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어서 편하게 입기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드러운 코트인데 이거는 이렇게 귀여운 세일러 코트예요. 카라 부분이. 근데 이게 떼서 입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카라를 제거하면은 이 부분은 살짝 무시하고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노카라 자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시크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렇게 입어주시고요. 저는 이 코트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제거를 하지 않고 이대로 입습니다. 주머니도 진짜 넓고 코트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요. 저 평소에 이렇게 깜찍깜찍한 카라는 많이 안 입는데 이거는 신기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코트 중에서 다 마음에 드는 코트만 뽑아온 거지만 딱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이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장도 159, 160분들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63인데 나름 적당한 기장이니까 그래서 귀엽고 청순하고 차분하고 그냥 모든 분위기를 다 가진 코트예요. 이거는 차콜 컬러인데 진짜 귀여운 레몬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막 형광기가 있진 않아서 입었을 때 부담은 없어요. 약간 크림 레몬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컬러도 상큼해서 봄에 꽃샘추위 엄청 춥게 찾아올 때 그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아우터를 벗고 이렇게 11개 아우터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이 11개 아우터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